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실리콘밸리 뱅크의 뭐 파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사실 그 SVB의 파산 이전부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좀 이제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미 연준의 어떤 그 시장을 좀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그 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약간 그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 왔었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당초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더 높은 금리 수준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전망들이 시장에 계속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SVB 파산이 분명히 이제 그 금융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증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악재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분명히 순기능, 시장적인 관점에서는 순기능이 있죠.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지금 다시 1,300원 밑으로 내려와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보면은 그 SVB 파산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금융시장 어떤 그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지금 걱정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요. 이미 많은 뭐 보도라든가 또는 이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 지금 이제 뭔가 영향을 받는 쪽은 그 뭐 가상화폐 전문 은행이라든가 또 이제 스타트업 쪽에 비중이 높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영향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뭐 은행업 전체라든가 또는 나가서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자본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 또 이미 수많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건전성은 이제 확인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 이런 부분들 미리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적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은 뭐 사실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큰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좀 시장의 어떤 극심한 변동성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SVB 사태가 단기간에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월 FOMC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연준이 뭐 이제 이 SVB 이전까지만 해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수정의 어떤 이런 시각들은 좀 받아들여졌죠. 사실 이제 뭐 최종 금리 수준이라든가 또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연초에 어떤 전망치보다는 높아져 있는 것 그리고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SVB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의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결국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결국은 그 금리 인상 어떤 상승에 이런 그 어떤 흐름들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뭐 다시 이제 빅스텝 전망이 좀 후퇴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오늘 발표가 되는 미국의 2월 CPI가 더 중요해졌어요. 사실은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뭐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6.1%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만약에 이 어떤 예상치를 좀 예상치보다 좀 더 나왔을 때 연준이 이걸 어떻게 반응하냐가 저는 거기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상치만큼 나온다면은 연준은 제가 보기엔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뭐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2021년이나 2022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안정이 돼가고 있고 하향 추세에 접어든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주거비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소비자 물가를 주도하고 있지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 주택가격 하락이라든가 또 임대료 하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은 이런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서 3월 FOMC에서는 아무래도 비스트보다는 0.25%포인트 인상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또 다른 이슈라고 한다면 SM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경영권 분쟁 같습니다.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관련주나 뭐 엔터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SM인수를 둘러싼 분쟁 구도는 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카카오가 SM의 경영권 인수에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향후 사업 전략으로 봤을 땐 유리한 그 카드를 확보를 한 거죠. SM을 통해서 글로벌 확장의 채널이 이제 생겼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 내에다가 뭐 팬 플랫폼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만 추가하더라도 카카오톡 사용자 자체의 어떤 확장을 꾀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SM 경영권 인수로 인해서 향후에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엔터의 상장과 관련된 것이 가장 좀 우선순위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카카오 엔터의 IPO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넓어진 상황이고 향후에 결국 카카오 엔터의 IPO에 도를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SM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향후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 SM 지분을 카카오에 넘기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전략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 차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이대주주로 남을 경우에는 SM의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만약에 카카오 엔터가 이제 어떤 이런 그 이번에 이제 그 인수를 그 SM 인수를 통해서 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업종 전체의 어떤 파이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카카오 엔터의 IPO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